안녕하십니까, 지산 전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벌써 5월달 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월, 7월 이제 되게 되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아주 쉼이 있는 썸머 버케이션, 여름 휴가입니다. 자, 여름 휴가 때 우리가 타지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냐 하면, 여름에는 뭐가 있죠? 장마철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호우가 내린다든가 국지성 호우가 내려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뛸때 갑자기 물이 튀어갖고 뭐 1, 2초간, 2, 3초간 갑자기 놀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길 운전과 그 고속도로 운행 요령, 여름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비춰보시면 이 부분은 이 에어 인테이크라고 해갖고 첫 번째 엔진이 자연 흡기적으로 이 대기 중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토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입구가 되는데 요 밑에를 보면 레조네이트라고 해갖고 공기를 잠깐 담고 있고 요 밑에서 배터리 요 근처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에어클리너를 통해서 엔진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에어 인테이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야영지가 거기 있다, 뭐 숙박하는 데가 거기 있다, 펜션이 거기 있다, 그쪽을 지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우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뭐 비가 도로에 많이 쌓였다든가 물이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이 부분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엔진은 멈추게 돼 있고 커넥팅 로드라는 게 휘게 돼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쉽게 가정을 했을 때그 포토2나 봉고3 같은 1톤 화물차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조수석 밑에 쪽에 에어클리너 박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승용차보다는 더 물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바퀴에서 중간 이상 되는데 물이 고여 있는 데에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이 이렇게 튀지 않을 정도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살살. 그리고 물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런 도로에서 뭐 오프로드를 즐기시든 어쨌든 이 범퍼 라인, 이 본네트가 보이는 부분까지 물이 쌓인 데를 지나갈 때는 내 차는 엔진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군용차를 우리가 도로에서 보실 때가 있습니다. 군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스노클이라고 그래갖고 흙기를 빨아들이는 그 통로죠, 통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플러처럼. 근데 그게 머플러가 아니라 스노클입니다. 스노클.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조수석 위에 이따시만하게 뭐가 달려 있다든가, 그리고 대형 트럭, 대형 버스는 상당히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은 물길을 그냥 지나가도 사실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1톤 화물차, 이런 소형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셀레타를 밟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시고 있을 때 상당한 힘이 가해집니다. 안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손이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뭐 가정에서 뭐 파킹해 놓으시고 주차를 하시고 누구 뭐 엑셀레타 밟아봐라, 그리고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여기가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순간적으로 내 차로 들어갔을 때는 뭐다? 엔진은 붙는다, 엔진은 못 쓰게 된다. 그래서 그 천재지변에 의한 거는 물론 보험 처리가 되지만 일부러 내가 차에 빠뜨린 거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빗길,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빗길, 아니면 비가 장시간 오는 길, 그런 고속도로 1차선에서 운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1차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 빗길도 그렇지만
뭐 겨울철 눈길에서도 염화칼슘, 도로공사에서 염화칼슘을 뿌려놓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아니면은 여름철에 그 물이 중앙분리대가 있을 때 반대편 차선에서 그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있는데 물이 순간적으로 날라왔기 때문에 나는 운행할 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추돌사고가 날수 있고 안전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빗길에서는 가급적이면 1차선을 피하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1차선을 피해서 2차선, 3차선에서 운행을 하시는 게 안전 운행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올 시즌인데, 빗길 운전하실 때는 첫 번째는 타이어를 항상 마모가 돼 있는 부분. 전에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막 현상이 있으면 차가 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링이 안 되고 차가 휙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도 안될 뿐더러 빗물이 고인 데에서는 더군다나 전륜구동차든 후륜구동차든 사륜구동차든 빗길은 다 취약합니다. 눈길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운행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여름철 특히 빗길이 있는 이 시즌이 다가올 때 특히 타이어, 트레드 상태, 바닥면에 내 홈이 많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게 안전 운행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브러쉬 확인하셔야 되고, 윈드실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적정하게 공기압 넣고, 그리고 물이 고인 길에서는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사실은 그런 길을 안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범퍼 라인 위쪽으로 물이 고인 데에는 절대 운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뭐 주정차 돼 있는데 뭐 물이 갑자기 뭐 홍수가 나거나 뭐 축대가 무너져서 뭐 자동차에 물이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됐다, 망가졌다 이런 거는 천재지변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망가뜨리는 거, 뭐 오프로드나 이런데 시냇물이 흐른다거나 뭐 물이 고여 있는 이런 뭐 천변 그런 데를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되는 뭐 펜션이나 그런 야영장을 지나갈 때는 항상 물이 쌓인 데는 뭐다? 천천히 내 타이어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빗길 운전 요령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빗길에서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미리 타이어 점검하시고, 브러쉬 점검하시고, 윈드실드액 점검하시고, 안전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길 고인 데에는 어떻게 운전한다? 타이어, 내휠 정확하게, 뭐 자동차사 마크, 허브 캡이라고 그러는데, 허브 오너먼트 캡위 있는 데는 운행을 하시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내가 오프로드 운행할 수 있게 뭐 상당히 뭐 튜닝을 했다든가 개조를 해서 나는 그런데 가도 괜찮아, 스노클도 달았으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스노클도 없는 이런 일반 차, 일반 승용차, 1톤 이하 차 항상 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안전운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빗길 운전과 그리고 물이 고인 도로에서 어떻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건너야 될때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지산카센터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산전장입니다.